첫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처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의사결정 처리가 뭔지를 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제가 보실 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어제 우리가 할 때는 또 카메라를 이용해서 엔트리에 있는 영상 인식 블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강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그 동물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도대체 이제 그 카메라가 얘를 어떻게 이제 뭐지를 알고 알려주는지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로 이제 엔트리에서 영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알고리즘하고 오늘 우리가 실습해 볼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엔트리에서 하고 있는 그 기술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대충 개념적으로 한번 우리가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어제 했던 것처럼 그 엔트리에 영상인식 블록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학생이 스스로 카메라가 돼서 한번 해보자. 카메라 역할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오늘 실습은 전부 이제 엔트리 온라인으로 할 텐데, 여기 그 로봇 코딩에 보시면 로봇 코딩으로 오늘 실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엔트리에 없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 거라서 일단은 뭐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는데 바로 이제 계속 이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실습을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로봇 코딩에서 엔트리 온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일 로봇 선택하고 새 파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웹 브라우저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웹 브라우저가 뭐 디폴트가 뭘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디폴트가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뜬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닫으시고요. 엔트리 화면 그냥 닫으시고 크롬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그냥 playentry.org를 입력해서 직접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왔다고 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제가 위에 적어놓은 주소가 있죠. 지금 강의 자료가 그 햄프트스쿨 연수 자료 있는데 올라가 있는데 그걸 다운받으셨으면 그냥 카피앤페이스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타이핑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가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의 위치예요. 그래서 코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코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코드인데,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제 했던 거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동물들 한 개, 두 개밖에 안 해봤는데, 다섯 개다할 거니까 다섯 개를 다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뭐꼭안 잘라도 돼요. 사실은 오늘 실습에서는 잘라서 놓았다고 치고 하셔도 되니까, 눈으로 그냥 하셔도 되니까 반드시 자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학생들 실습하는 거 똑같이 하려면 한번 잘라보는 것도 뭐 괜찮겠죠? 자, 그리고 어제 그 우리가 준비했던 그 말판 위에다가 여기 놓으시고요, 로봇을.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가 앞에서 본 코드, 우리가 불러온 코드를
아직 실행을 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요 로봇 위에다가 아무 그림이나 하나 올리시고요. 강아지면 강아지 아무거나 올리셔도 돼요. 아니면 주소요? 무슨 주소요? 아 이거 요거 파워포인트 다운 받으시면 더 편하신데 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구나. 그렇죠. 링크가 바로 걸리니까 바로 클릭하면 되겠네요. 채팅창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눈으로 그냥 요 위에 강아지가 있다고 치고 하셔도 돼요. 꼭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강아지, 요번엔 강아지를 올렸다. 혹은 뭐 코끼리를 올리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에, 엔터링 화면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여기 질문이 나오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카메라라고 치고, 내가 이제 카메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카메라 위치니까, 여기에 놓여져 있는 요 이미지를 제가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하면서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개가 있습니까? 그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을 테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동물이 5개가 있는데 5개 다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다 하시면 다 하신 분은 여기 채팅창에 다 했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벌써 다 하셨네요. 자, 사실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질문을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넣은 질문이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질문이 뭐,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생각하시는 질문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으면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카메라가 돼서, 놓여진 그 이미지를, 사진을, 어떤 특징을 잘 관찰해서, 구분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분하는 과정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 활동이에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뭐죠? 연수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레디 AI라고 하는 사이트에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갖고 왔어요. 그중에서 그 의사결정 처리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물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뭐 수영을 합니까? 예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물고기하고 펭귄. 펭귄이 수영을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니오에 해당되는 게 고양이하고 새 이렇게 있을 거고요. 고양이가 수영을 못하나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펭귄하고 물고기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펭귄하고 물고기는 예를 들면 질문이 비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양이하고 새는 날아다닙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될 텐데, 이런 걸 이제 그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제 새로운 동물이 들어왔어요. 문어가 이제 새로 동물원에 새로운 친구로 이제 문어가 왔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문어가 왔으니까 이제 문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수영을 합니까? 문어가 수영을 하나요? 모르겠네. 수영을 하죠.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비늘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럼 펭귄하고 문어가 같은 방에 있으면 얘가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이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두 개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깃털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들어가고, 깃털이 있습니까? 깃털이 있으면 펭귄, 없으면 문어.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그 가지가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식을 축적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걸 그대로 이제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현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요 주소, 또 새로운 주소. 저는 지금 이게 뭐죠? 슬라이드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잘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은 요거 카피해서 요 채팅창에 좀 넣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방금 올라온 채팅창에 방금 올라온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코드가 이제 보일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규칙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첫 번째 했던 활동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처음에 이제 거기 3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3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동물을 구분하는 규칙을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새밖에 얘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동물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규칙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모든 동물에 대해서 지금 5마리가 있는데 모든 동물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다 하면 이제 지식이 그만큼 축적이 돼 있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모든 동물에 대해서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원래 첫 번째 활동했던 것처럼 새로 뭐 임의의 동물이 있다고 치고 임의의 동물이 왔다고 치고 뭐 새든 코끼리든 똑같이 이제 첫 번째 활동하고 똑같이 또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요 페이지에서 1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학습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실제로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다 하신 분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로봇코딩 소프트웨어에서 햄스터를 못 찾는다고요? 그건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걸 못 찾는 거는 그 뭐죠? 컴퓨터가 이 동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건데요. 동거를 다른 포트에다 꽂으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껐다 켜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 특히 노트북은 그 포트가 USB 포트가 좀안 되는 포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에 따라서 다 하셨네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은 일단 그 의사결정 트리가 뭔지를 굳이 뭐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외국의 이제 여러 그 사이트에 보면 의사결정 트리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든 뭐가 됐든 그 인공지능이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요 가벼운 놀이 형태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회귀 분석을 좀볼 텐데 학생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회계 분석은 대학생들도 잘 몰라요. 실제로 대학생들도 잘 모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제 기계학습을 다룰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을 선정을 한 다음에 모델을 선정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제 봤던 우리가 그 의사견진 트리도 하나의 모델이죠. 그걸 사용할 건지 아니면 뭐 딥러닝을 사용할 건지 뉴런에서 쓸 건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또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 분석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가장 근사적인 어떤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 찾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 그러니까 직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2차 곡선으로 할 거냐, 3차 곡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뉴럴넷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각각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모델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맞추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파라미터를 맞추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프롬프트 짜서 그냥 돌리면 끝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모델을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직선과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냥 직선으로 맞추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직선 정도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해도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요그 활동지가 있죠. 요 위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함수를 넣고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 테니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이 실습이. 여기다 놓고 이제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주소 한번 복사해 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요 주소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이제 또 읽히겠죠? 파일이 열리겠죠? 지금 옮겨주셨어요. 요 주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햄스터 로봇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요 바퀴의 속도 각 바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 그리고 지금은 그냥 센서 하나만 쓰도는 걸로 하고요 왼쪽 바닥 센서 값을 다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를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로봇을 움직여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데이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엔트리 데이터 분석하는 그 여기 있죠? 데이터 분석은 여기에 그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걸 기능을 이제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센서 모니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그 기록이라는 게 있죠. 로그 기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햄스터에 있는 모든 센서하고 액추에이터가 다 표시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로그 파일로 저장할,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장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록할 거는 왼쪽 바닥 센서, 그리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이렇게 세 개만 체크를 하시고, 이 상태로 일단은 두시고요. 체크된 상태로. 그 다음에, 일단은 설명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로그 기록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남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로그 기록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파일에 저장할 건지 묻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럼 파일 이름을 넣는데,
확장자는 CSV라는 확장자를 자동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굳이 안 붙이셔도 돼요. 뭐 확장자 붙여도 얘가 알아서 지워버리고 CSV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순간에 이제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돼요. 센서 데이터, 아까 우리가 체크한 왼쪽 바닥 센서하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 그 값들이 이제 파일에다 계속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바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열어둔 요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 숫자 1번이 있죠. 숫자 1번, 숫자 2번, 숫자 3번이 있는데 숫자 1번이 이제 여기 보시면 가만 보면 이거 우리가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많이 보던 코드죠. 라인 트레이싱 하는 대충 삐뚤삐뚤삐뚤 하기가는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실행하고 1번을 누르면 얘가 막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라인을 따라서, 어디 갔지, 라인이? 라인을 따라서 얘가 쭈르르 움직여, 왼쪽 센서가 요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이 정도에 가면, 멈추세요.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정지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지가 되면 재빠르게 요 이제 기록도 중지시켜야 되겠죠. 기록 중지 하면 이제 기록이 중지가 되겠죠. 그럼 파일에 그 뭐죠? 왼쪽 바닥 센서랑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 값들이 파일에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아까 그 코드에서 테이블에 가시면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합시다. 테이블 읽기 전에 일단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데이터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하셨어요? 빠르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진행하기 전에. 자,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이렇게 라이트레이징을 따라가는데 제가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직접 컴퓨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조정해서 내가 키보드로 조정해가지고 이거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막 엉뚱한데 이렇게 가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도록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키보드로 직접 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그 라인 트레이싱 프로그램 넣어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조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요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추적하는 것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테이블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테이블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테이블 추가하기 요건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테이블 추가하기를 하시면 그리고 파일 올리기 그리고 여기 요거 뭐라고 그러죠? 요것도 파일 올리기네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까 저장하는 파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열기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오고 그다음 추가하기
아니면 여기 테이블이 추가가 될 거예요. 아, 테이블이 추가되는데 뭐 추가된 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다시 블로그로 와서 자 이번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 하면 테이블에 불러왔잖아요.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를 테이블로 불러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전체 코드에서 이 테이블 어떤 새로 불러온 테이블이 data.csv인데 그걸 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게 너무 일이라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실험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내가 따로 만들어 놓고 새로 불러온 테이블을 이쪽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내에서는 요 실험이라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놨어요. 여기 안 보이긴 한데 요 함수 안에 들어가면 요 테이블을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복사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네 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새로 불러온 테이블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 드랍다운을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data.csv를 지금 불러왔으니까 새로 요걸 네 개를 이렇게 data.csv로 다 바꿔야 되겠죠. 네 개를 바꾸시면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열 이름이 이제 기본값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요걸 여기하고 똑같이 여기 왼쪽 바닥 센서니까 얘도 왼쪽 바닥 센서로 바꿔야 되겠죠. 요걸 여기는 왼쪽 바퀴니까 얘도 왼쪽 바퀴, 얘는 오른쪽 바퀴니까 오른쪽 바퀴. 그러니까 뭐냐면 요 새로 불러온 요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실험이라는 테이블로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 하시고 나서 실행을 하면 되죠. 실행만 하시면 돼요. 실행만. 그럼 실행하면 테이블을 일대 복사하고요. 테이블 복사하는 게 시간 제일 오래 걸려요. 계산하는 것보다. 테이블을 다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그 다음 계산이 다 되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또다 했다고 올려주세요. 이인규 선생님 올려주세요.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면 아까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 자, 이후에다가 다 하신 분들은 다 했다고 해주세요. 다 하셨네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 텐데, 이게 우리가 뭘한 거냐 하면,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돌린 코드를 좀 봅시다. 여기 이상한 코드. 여기서 보이나요? 여기 코드를 보면, 라인 트레이싱 할때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시죠, 코드를.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가 0에서 100까지인데, 하얀색이면 100에 가깝고 까만색이면 0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한 50을 기준으로 나눠서 50보다 크면 그 밝은색 부분에 있으면 아까 라인의 왼쪽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밝은색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바퀴를 30, 오른쪽 바퀴를 0.
아니면 반대로 오전 쪽에 있으면 이제 또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바퀴 0, 오른쪽 바퀴 30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많이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퀴가 0 아니면 30이죠. 속도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거고요. 0 아니면 30이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그 지금은 여기 보면 말도 안 되게 이제 라인으로 직선으로 이제 근성하겠다고 무리하게 시도를 했는데 원래는 이런 건 사실 로직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하면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 무조건 직선이니까 일단 직선에 근성화한다고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될까를 계산한 거예요. 여기 보면 W하고 B 값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W,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W하고 B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여기 가장 근사화된. 요 그림을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뭔가를 찾았어요. 왼쪽 바퀴에 대한 거하고 오른쪽 바퀴에 대한 거 따로따로.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상태 그대로 두시고요. 종료하셨어요? 이미? 종료하셨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요 상태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보면, W 값두 개, 왼쪽 W, 왼쪽 B, 그리고 오른쪽 W, 오른쪽 B가 있는데, 요걸 혹시 없어질까, 사라질까봐 두려우시면 연필로 따로 기록을 해두시고요. 근데 정지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할 거냐 하면, 요렇게 구한 걸 가지고 다시 로봇을 움직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요 3번 프로그램 있죠? 다시 로봇을 출발지 방향에 올려놓고, 올려놨죠? 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로그 기록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할 파일을 선택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잘못 짠게 있어가지고, 파일 이름을 똑같이 하면 아까 저장한 파일 뒤에 이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일 이름을 다른 걸로 해주세요. 다른 파일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숫자 3을 클릭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넣어준 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W하고 B는 우리가 구한 거고, X는 뭐냐면 왼쪽 바닥 센서의 값, Y는 바퀴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또 W가 왼쪽에 대한 거, 오른쪽에 대한 게다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W 곱하기 X, WX 더하기 B, WX 더하기 B예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그래서 요 키보드 3을 아까 여기 구해진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숫자 3을 누르면 이제 출발을 할 건데 또 기록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근데 만약에 이걸 닫아버렸다, 이미. 그럼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요걸 빼내고 요 칸에다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돌려요. 그럼 또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도착하면 스페이스 키 누르면 정지할 거고, 또 기록 중지.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다 하셨으면 또다 했다고 해주세요. 기록을 다 하셨으면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또 테이블로 가서 원래 있던 테이블은 지우시고요. 삭제하시고 새로 테이블 추가해서 아까 두 번째 새로 저장한 데이터를 또 불러오고, 테이블을 불러오고, 그 다음 또 여기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비어 있는 거, 뭐죠? 이거. 대상 없음을 다시 새로 불러온 테이블로 바꾸는 거죠. 똑같이 또.
네 개를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초로 되어 있는 거 세 개를 바꾸고, 이렇게 초로 되어 있는 세 개를 여기하고 맞춰서, 똑같이 맞춰서, 왼쪽 바닥 센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똑같이 맞춰서 바꾸시면 돼요, 세 개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똑같이 한 다음에 또 실행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실험을 하면 이건 이렇게, 플랫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하고 다를 뿐더러, 아마 움직임도 조금 다를 건데요. 로봇의 움직임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차트가 떴을 때 요거 클릭하시면 왼쪽 바퀴 차트, 클릭하면 오른쪽 바퀴 차트도 볼수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요, 보실 수가 있어요. 요 값이 또 바뀌겠죠. 여기 W 값, B 값이 또 이제 여기에 맞춰서 또 가장 근사한 직선을 그리고 찾고, 그게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엔트리가 하면 할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부터 느리면 당연히 느리겠죠. 자, 다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고 찾은, 새로 찾은 W 값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또 키보드 3번을 눌러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서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그리고 기록된 데이터를 또 테이블로 불러와서 또 요렇게 또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고. 제가 세 번째 실험했을 때 요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이제 변화가 크지 않은,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한건 뭐죠? 우리가 뭐 회귀 분석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직선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피지컬로 할수 있는 이거점프를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죠? 사회 현상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키와 몸무게,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걸로 하셔도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상관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상관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찾아낸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또 새로 적용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고, 그런 걸 하기에는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학생들이 느끼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좀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직 다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시는 동안 제가 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뭔가 좀 설명,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보세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원래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이 직선이 이 데이터 분포를 잘 나타내는 것이 맞느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뭔가 직선 비스무리하니까 그냥 직선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그건 회귀 분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직선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 곡선이 있는데, 직선과 거의 흡사한 곡선이라고 칩시다.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더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약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곡선이 이 데이터를 더잘 설명하는 곡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하냐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그래프하고 요 실제 데이터하고 요 차이가 있겠죠?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차가? 오차를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오차를 다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오차가 실제로는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오차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요 직선의 어떤 내재된 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데 요 벗어나는 요 오차는 실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센서 측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든지 그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순수한 오차에 해당되는 거라고 판명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려면 일단 오차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오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오차 분포, 오차가 이 실제 요 가로축하고 상관관계를 가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지 않도록 오차를 또 바꾸고 해서 복잡하게 계산해서 다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사실 어려운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걸 가르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직선만 무조건 직선만 가지고 하고 중학교 가면 뭐 1차 곡, 아, 2차 곡선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계 분석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강화 학습을 할 텐데 요거 잠깐 쉬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 7시 50분이니까 10분 쉬고 8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8시가 됐는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회계분석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요 움직이는 걸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라인을 따라 이렇게 쭉 가는 중에 이제 사람이 요게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까, 아니면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사람이 변화를 조금씩 주는 걸로 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두 번째, 요런 형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형태부터.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지, 아니면 아까 앞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할지는 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강화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잠깐만. 이거 연결돼 있잖아. 조금 있다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4개의 활동을 하는데, 이미 이제 2개의 활동을 했고요. 세 번째 활동인데, 사실 제가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요걸 가장 먼저 만들었었어요. 방학습 부분을.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미 언플러그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코딩은 하지 않는 활동이에요. 자, 요 활동지가 있었죠. 요 활동지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여기 출발 위치가 있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로봇을 올려놓고요. 이제 또요 주소로 들어가면 돼요. 요또 요쪽에 채팅방에 누구 카피해서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요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자, 뭐 코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규칙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은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규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방어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하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학습과 관련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도학습이다, 비지도학습이다, 강화학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생한테 꼭 굳이 그 용어를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길찾기를 한다, 그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길찾기를 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길찾기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뭐 어떤 알고리즘 쓰든 이제 지도가 있고요, 지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출발지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함정이 있다면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달라요. 함정이 몇개 있는지,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목표 위치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요. 깜깜이죠, 깜깜이. 깜깜이 상태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로, 시행착오라는 말이 강화학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보이는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요 채팅방에 있는 요 주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게임 규칙을 말씀드리면 함정이 몇 개인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목표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 위치에서 출발하는데, 방향키를, 키보드에 방향키를 눌러서 로봇을 조정하는 거예요.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는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고요. 위쪽 화살표,
를 누르면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게 함정이면 삐삐 소리가 나고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 위치에 도착했다면 도미솔 소리가 나고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아, 그렇게 그 출발지에서 이제 그 뭔가를 찾아가는 걸 계속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점점 이제 목표 위치로 그냥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을 만나지 않고 목표 위치 출발지에서 목표지까지 가는 걸 연속적으로 세 번 하면 이제 완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 세 번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시다 보면 얘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막 제자리로 돌아가고 막 움직여 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말판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하면 얘가 길을 잘못 움직이는 걸 잘 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보험을 들어놨는데 만약에 좀 이상한 위치에 있으면 로봇을 손으로 들어서 출발지에 놓고 R키 리셋이에요. R키를 누르면 위치 정보를 리셋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뭔가 이상하면 출발지에 올려놓고 R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요 완료하도록 연속 3번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이 길을 어떤 식으로 학습하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스스로. 스스로가 학습이 되겠죠. 아, 이건 뭔다. 문제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다섯 문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으니까 15분까지 15분 전에는 끝내도록 해주세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다 하신 분이 두 분이나 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원래는 랜덤으로 했었는데 랜덤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학생이 이거 하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요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다시 엔트리 코드를 다시 실행하면 랜덤으로 하면 그 목표 위치하고 함정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때까지 학생이 학습한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번호로 다시 시작하면 되도록 이렇게 문제 다섯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위치를 찾아서 잘 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기계는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역할놀이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소 또 여기 좀 넣어주세요. 채팅창에. 네, 감사합니다. 자, 채팅창에 요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다시 이제 불러와서 이제 또 놀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게임 규칙을 두 번째 게임의 게임 규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판이 있어요.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열 말고 두 번째 열,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열 네 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표시를 함정을 표시를 해요. 연필 같은 걸로 혹은 볼펜 같은 걸로 X자를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열 여기서 또 네 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또 꽃표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네 개 중에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아무 곳에나 동그라미 해서 목표 지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정이 두 개가 있고 목표 위치가 하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컴퓨터도 모르겠죠. 컴퓨터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 알고 있는 함정과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여기다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이동, 한 번씩 이동을 해요. 로봇이. 스페이스 키를 계속 누르겠죠. 누르다가 만약에 얘가 함정에 우리가 X 표시해 놓은 X자 표시를 해 놓은 내가 X로 표시한 함정에 얘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다 여기 왔으면 여기에 딱 도착했으면 함정에 빠진 거니까 제가 알려줘야 되겠죠. 너 함정에 빠졌어 하고 X키를 키보드에 X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함정에 빠졌구나 하고 다시 출발 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잘 도착했다. 그러면 O 동그라미 O 키 키보드의 알파벳 O 키를 눌러주면 얘가 내가 목표지에 도착했구나 하고 이제 다시 또 출발 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 점점 얘가 가면 갈수록 목표 함정이 안 빠지고 목표 지점에 잘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람이 했던 것을 로봇이 잘 해내는지를 거꾸로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는 뭐가 표시되냐면 로봇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든 안 빠지든 어쨌든 목표 위치에 도착할 때까지 그동안
몇 번의 명령을 수행했는지 누적된 누적 횟수가 표시가 될 거고 그 누적 횟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험을 들어놨는데 로봇이 중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지체 없이 로봇을 들어서 출발 위치에 올려놓고 다시 리셋, R키를 누르면 위치 정보가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한 거는 리셋이 안 되고 위치 정보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는지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활동을 하는데 이걸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럼 로봇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얘가 뭔가 배워서 더 조금씩 더 잘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8시 반까지 해보면 되겠네요. 8시 30분까지. 로봇이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 기다리기가 귀찮으면 그냥 들고 옮긴 다음에 R키 누르시면 돼요. R키.
다 하신 분이 계시네요. 25분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계속하면 최단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직 덜 해서 그래서. 덜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계속 해보세요. 자, 25분이 됐으니까 이제 넘어갈 텐데, 자, 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했죠?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로봇이 돼서 깜깜이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걸 체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이제 역할을 바꿔서 실제 햄스터 로봇이 아까 첫 번째 활동에서 했던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얘가 함정에 빠졌는지 아니면 목표치에 도착했는지만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하면 우리가 이제 그 특별히 뭐 설명을 안 해도 뭐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뭔가 일일이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너 함정에 빠졌어 하는 걸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함정에 빠졌는지 아니면 잘 도착했는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얘가 잘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점점 좋아지더라. 최단거리를 일단 찾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제 강화 특히 이제 여기서 한 거는 큐러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려를 드리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고 월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속 학습을 하면 진짜로 계속 학습을 하면 계속 같은 길로 가게 돼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월요일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초등학교니까 그냥 활동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활동은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화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말이 좀 어렵죠. 군집화. 군집화를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단어는 그래서 모둠, 요즘 초등학교 모둠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모둠 만들기, 모둠으로 묶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공식적인 용어는 군집화의 군집. 전문 용어로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봇 웨이트가 있는데 식당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여기저기 불러요. 근데 로봇이 예를 들어서 두 대밖에 없다. 로봇이.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싣고 어떻게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된다. 그럼 대충 여기에 한 대 가고 여기에 한 대 가면 될 것 같죠.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혹은 이런 뭐죠? 인형 뽑기. 인형이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양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학생들하고 한번 치우는 쓰레기를 없애는 어떤 로봇을 만든다. 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면 좋겠냐. 너무 머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그 주변을 쫙 청소를 하고 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서 또 주변을 쫙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클러스터링 설명할 때 우리 RSD 대회 장소를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혹은 이런 통신 장비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느냐?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 붙이는 게 좋겠죠. 혹은 피자를 이제 새로운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어디 차리는 게 좋을까 찾는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클러스터링을 가장 잘 표현한 이그잠플이 이거였어요. 실제로 지도 마크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역 요 구글 맵인가요? 구글 맵 같은 데 보면 이런 게막 이정표가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가려져 가지고 너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요런 마커들을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시켜서 대표적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 3개, 여기 15개, 여기 5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이걸 지도 마크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래요. 요게 아주 적절하게 클러스터링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런 걸 하는 건데 요게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고요. 비주얼도 학습의 일종인데 간혹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이렇게 뭘 보다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설명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월요일 날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월요일 날다 모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을 이제 실습을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피지컬로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학생들 보고 다 입력하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기 맵을 제가 만들어 드렸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맵은 햄스터 S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맵이고요. 요거는 햄스터 S만 사용할 수 있는 맵이에요. 오늘은 가지고 계신 로봇이 햄스터하고 햄스터 S가 섞여 있으니까 요 맵을 가지고 활동을 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드릴 거예요. 설명만. 혹시 햄스터 S를 갖고 있는 분은 요게 더 재밌어요. 요거보다는. 왜냐하면 햄스터는 이렇게 칸칸이 밖에 못 움직여서 도착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햄스터 S로 하면 아무 장소나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좀더그 일반적인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그게 묶어야 되는 모둠으로 묶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표시해야 되겠죠. 요 종이에다가. 스티커로 표시하셔도 되고, 뭐, 펜으로 칠하셔도 되고, 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색깔만 표시하면 되는데, 일단은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여기 스티커를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마커로 색칠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요. 까만 거 위에는 색칠하면 안 되고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자기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칠한 뭐죠? 요 빨간색의 좌표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좌표를 학생들이 입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편한 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카메라가 여러 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카메라 찾기를 누르시면 되고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엔트리에도 이 카메라 선택하는 창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리스트업 할 건데 지금은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색깔, 우리가 표시하는 색깔을 여러 가지, 빨간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카메라로 이렇게 요 인쇄된 종이를 비추면 요 마커하고 요 왼쪽에 있는 마커랑 그리고 요 사각형 전체가 화면에 다 들어가면,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요 빨간색 테두리가 딱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막 기울이셔도 상관없고요. 막 뺑뺑 어느 방향으로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요 마커를 붙여놓은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되면 사진 찍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사진 찍기. 가능하면 수직이 좋겠는데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빨간색 테두리 클릭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쫙 펴가지고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도 쫙 펴가지고 이 빨간색의 점들을 다 찾아요. 모든 점을 다 찾도록 해놓지는 않았고요. 모든 점을 다 픽셀 단위로 다 하면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섯 픽셀씩 건너뛰면서 제가 찍었어요. 점을 만약에 지금은 잘 될 거예요. 빨간색은 잘 되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색깔로 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요 색상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 누르시면 색상 보정이 있죠. 색깔 보정. 색깔 보정 누르시고 빨간색을 빨간색 선택되어 있으면 빨간색이고 파란색 선택되어 있으면 파란색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마우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바로 보정이 끝나요.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요 좌표들을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CSV 파일로 저장할 거고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당연히 붙여주고 파일 이름만 한 다음에 저장하면 되겠죠? 요건 온라인, 뭐 지금 온라인 실행되어 있는데 자, 또 주소, 요 주소를 들어가면 돼요. 요 주소 좀 한번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갔고요. 자, 파일을 읽었죠. 아까 뭐죠? 우리 회귀 분석했을 때가 똑같아요.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해서 우리가 아까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 추가되어 있죠. 다시 블로그로 가서 아까 그 회귀 분석할 때 했던 것처럼 요 대상 업성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세 개예요. 여기서는 대상 업성을 새로 추가한 그 테이블 data.csv 요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걸 바꾸는 순간에 요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바뀌었는데 요걸 x를 y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 y라고 되어 있으니까 x, y 이렇게 똑같이 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복사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실행을 시키면 자,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실행하기 전에 실행을 하면 아까 그 찍은 데이터가 이렇게 다 표시가 될 거고요. 우리가 그 표시한 빨간색 위치하고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좀 가로로 길쭉하게 늘어나서 그런데 세로보다 옆으로 쭉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요 모둠의 중심 위치예요. 지금은 코드를 아직 안 봤는데 모둠 두 개로 묶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둠을 두 개로 묶어라. 그래서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기엔 요 하나 요 하나죠. 근데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점 요기부터 출발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점점점점 이렇게 색깔 다른 게 색깔이 다른 게 서로 다른 군집 서로 다른 모둠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바뀌는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바뀌었다. 군집의 중심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예요. 그래서 중심점이 계속 바뀌거든요. 두 개인데 그 좌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로봇이. 그래서 여기서 찾아주는 거는 그 중심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그 격자 위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격자 보시면
여기 3,4에 2,2라고 나오죠. 여기가 3,4고 2,2고 아까 우리 점 찍은 거에 중심하고 가장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위치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얘가 그 위치를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숫자 1하고 2가 있는데 숫자 2를 누르면 이런 차트가 중심 위치의 중심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게 뭐냐면 중심 위치가 지금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갈 때 중심 위치가 바뀌잖아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변화가 없으면 계속 0일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거의 한 두 번 도니까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중심이, 군집의 중심이 지금은 최대 5개까지 표시하도록 제가 미리 해놨는데, 뭐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표시되겠죠. C1하고 C2. 첫 번째 모둠하고 두 번째 모둠의 중심점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2번 차트고, 숫자 키 2번 차트고, 다시 1을 누르면 아까 그 그래프로 오고, 요 그래프가 1번 차트, 요게 2번 차트예요. 키보드 키를 1번, 2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변하는 양상을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눈을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 하신 분은 다 했다고 채팅방에 적어주세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데 안 움직인다고요? 제가 지금 코드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인교쌤, 이인교 선생님, 인교쌤은 스페이스키 눌렀을 때 햄스터가 움직이던가요? 그렇군요. 그럼 뭐 코드가 잘못된 건 아닌데. 혹시 그 뭐지 그 엔트리 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를 누르신 건 아닌지. 자, 일단 해보시고 코드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도대체 여기 있는 점은 뭔가 싶으실 텐데 이건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이게 없으면 차트가 이게 짜부러져 가지고 제가 차트를 0부터 시작하도록 고정 0부터 20까지로 고정을 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점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점들이고요. 차트에 왜냐하면 차트가 데이터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최소값, 최대값으로 자동 요 축을 자동으로 막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모듬의 중심이 막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면 차트 계속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바뀌도록 고정을 시키려고 제가 점을 살짝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 미리 넣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돼요. 4부터 시작하잖아요. 세로축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점을 찍어 놓은 거고요. 기통이 팀의 역할이죠.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세미 언플러그드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컴퓨터는 사용하지만 코딩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엔트리 코드를 작성해서 공유를 시켜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활동만 이제 해볼 수도 있고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거 학생들 보고 코딩하라 그러면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값 조금 조정해 주는 정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모듬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요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물론 이제 이걸 또 찾는 또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그것도 복잡하니까 일단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아 이런 데이터 분포면 모듬을 몇 개로 하면 좋겠다 하고 개수를 넣어주는 정도 바꿔가면서 또 개수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해보는 정도 그런 거는 이제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햄스터 S 전용 용지를 가지고 하는 활동을 제가 말로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동영상을 찍어놓긴 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어떤 그 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막 칠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칠했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찍어서 찍으면 이렇게 빨간색 점을 다 찾아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코드 주소만 제가 다른 데다 해놨어요. 주소가 다르고요. 자, 이렇게 주소가 다르죠.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여기 새로 로드한 그 테이블 해당되는 거 이렇게 바꿔주고요. 똑같이 이건 똑같아요. 다 그다음에 하면 똑같이 이제 실행을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로 그룹핑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로 지금 그룹핑을 한 건데 중심점 여기 있죠. 근데 아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요 실제로 요 중심점으로 로봇이 갈 수가 없으니까 햄스터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격자의 위치를 계산해 준 거잖아요. 여기는 실제 종이 위에서의 위치예요. 센티미터 단위로. 센티미터 단위에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14.5cm, 12.6cm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화면에 요 종이 위에서 보면 아까 앞에 나온 요 좌표가 여기에 있는 여기 있죠. 요 위치 두 개.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중심 출발 위치는 딱 정해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둘 중에 가까운 것부터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가고 요 몸체의 중심이 여기 도착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자동으로 하도록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듬의 개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분들은 또 집게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몸체의 중심이 여기 가면 안 되고 여기다 어떤 물건을 놓을 건 아니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하고 물통을 여기다 옮겨야 돼요. 그러면 집게의 중심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충 제가 자료 재보니까 요 집게 중심에서 몸체 중심,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가 한 4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데 4cm를 덜 가야 되는 거죠. 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코드가 어디냐면 요 이동하기에 블록 함수 안에 보시면 요 앞으로 몇 cm 이동하기가 있죠. 요걸 4cm 덜 가면 되는 거죠. 4cm 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동한 위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코사인 사인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 코드는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코드를 어떻게 짜놨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했던 활동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여기서 출발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서 그다음 가까운 거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 갔다가 그 다음 가까운 거 갔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모든 번호를 지정해 주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또 함수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발지에서 집게를 닫고 첫 번째 모듬으로 가서 집게 열고 그 다음에 다시 집게 닫고 두 번째 모듬으로 이동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프로그램 짜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별로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 아까 격자로 된 거 격자판인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까운 것부터 순서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 위치에 있는 코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듬으로 직접 그 이동을 시키는 함수 호출해서 이동을 시키는 걸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거예요. 네, 햄스터 S 전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집기를 사용 안 하는 경우,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 집기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얘가 이동을 하는데 바퀴의 중심이 목표 지점으로 가는 그런 코드고 얘는 집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덜 이동해가지고 집기의 중심이 목표 지점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가 종류별로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사용할지는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우리가 수집을 하자 혹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활동에서는 그냥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실제 그림을 그렸는데 빨간색 물체 이렇게 공 같은 거 아니면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실제로 놓아놓고 그걸 치우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불이 났다고 치고 물통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갖다 놓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스토리를 잘 짜면 그리고 제가 이제 종류별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하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코드를 그냥 돌려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얘가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를 조금 수정하는 활동 모듬 개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나가서 좀 더 나간다면 제가 이 코드가 다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들어가서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공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전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월요일날 중등 수준에서 하면서 왜냐하면 중등 수준에서는 그냥 이 정도 활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일부분을 직접 코드로 작성한다든지 그런 활동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그 원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수업을 지금 벌써 앞서야 됐네요.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오늘 한 활동의 어떤 심화 버전? 엣지에서는 안 돼요.
크롬 그 엔트리는 그냥 크롬이 최고예요. 크롬에서 가능하면 크롬에서 하세요. 엣지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아, 어쨌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추려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월요일에 또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